안녕하세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학로의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장총, 안효영 창작 오페라 세계 초연 장총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장총 창작 오페라인데 창작 오페라를 보면서 이게 좀 어느 분이 이걸 시작했나 봤더니 바로 또 우리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장수동 감독님께서 바로 이 트리거 뭐냐면 창작 오페라의 트리거 첫 발을 딱 띄우신 바로 방아쇠를 바로 당깁니다. 방아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수동 감독님을 모시고 우리 창작 오페라의 현 주소 그리고 창작 오페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창작 오페라를 우리 2015년도부터 시작한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그동안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것도 두루두루 여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예, 저 상당히 멘트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굉장히 서해 구역이 한 10년 되니까 이제 네. 뭐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김해문화재단에서 얼마 전에 그 약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 선정 작품을 공모 작품을 선정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뭔가 읽어봤더니 김해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던 가장 그 일반적인 작품 선정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한번 선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컴피티션으로 하지 않고 직접 선정해서 좋은 작품은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 전에 허황후 허황, 예, 했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이 좀 깨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그 공연계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공평하고 객관성 같은 걸 해서 보통 그 심사하신 분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전혀 이해 충돌이 없는 사람을 모셔다 놓으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객관성으로 필요하죠. 근데 전문성 많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015년부터 저희들이 참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오페라 창작 산실. 산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좀 개발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저 오페라 작곡에 관심 있는 작곡자들을 좀 이렇게 발굴하는. 예, 발굴하고. 그래서 대부분 다 거의 다 신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중견 이상 그런 작곡자들이 이걸 통해서 컴피티션 형식에 경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출구가 네. 젊은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 지금도 요 1월 말까지 저기 올해 신청하는 기간인데 지금 오페라 작곡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다들 이거 지금 목매 달아서 1월 말까지 있다는 그렇죠.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니, 그 아무튼 저는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진보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장르를 꼽으라면 영화인데, 영화가 우리나라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역시 코터제가 아닌가. 그러면 공모할 때도 꼭 신작만 할게 아니라, 좋은 작곡가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조금 영역을 확장해 놓고, 이 분야는 좀 기성 작곡가들이 많이 도전해 주겠다. 이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요번에 보면서 뭐냐면, 올해 신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신작의 발견. 예, 그러니까 신작의 발견. 저기 연극, 예. 무용, 뭐, 발레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다원 예술, 그 다음에 저 창작 뮤지컬, 또 마지막에 창작 오페라까지 신작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작품 하자는 건 아니고 신작을 하는데 신작의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것이 그 차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저희들은 본의 아니게 2015년부터 해서 어떻게 열심히 했나 봐요. 기회가 많이 닿아서. 많이 그러니까 좀, 했어요, 보니까. 저희도 정식으로는 3번 그 컴피티션 마지막 파이널 돼서 요번에 또 장총도 이렇게 공연하게 됐고요. 또그 잠깐만, 사이에는, 새 작품이 뭐죠? 처음에 처음에는 2015년에 2015년에 그 이근영 선생의 운영. 운영, 그 운영전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17년에 고태암 씨가 쓴 붉은 자화상. 고태암 작고의 붉은 그 자화상. 윤두서의 초상화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거는 장총이라고 하는 장총. 그 말하자면 한국전쟁 6.25에 아주 저기 그냥 끝무렵에 저 어디 지리산 끝에 있는 그런 곳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에 있을 때 토벌군과 그다음에 빨치산들의 그 갈등 쪽에서 우리의 요즘에 많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그런 식의 작품들이 있죠. 근데 이번에 아마 그새 작품이 새 작품이 그 선정이 됐고, 선정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비의 꿈이라고 나시린 작곡자. 그 몇 년도? 그게 2019년인 것 같습니다. 2019년. 그런데 예, 그때는 그게 아무래도 그 당시가 박근혜 정부다 보니까 네. 윤희상 선생님에 대한 조금 깊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저기 작품을 뽑혔는데 파이널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제가 나시린 선생님. 예. 그래서 때문에. 제가 야 이거는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자 해서 제가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했더니 뭐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고야나 고갱이나 세잔도 다 낙선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 된 것처럼. 그럼요. 낙선이야부터 아직 그땐 채팅이 안 됐어요. 그 사회주의 이슈 때문에. 만의 올림피아도 원래는 낙선 작품. 네, 그런 셈이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그 신동희 선생님이 비다의 어둠아이야. 그래서 그 아이의 눈을 본 우리의 요즘 많은 지구 온난화 얘기를 했었죠. 비다의 어둠아이. 예, 비다의 어둠아이. 예, 예, 그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의 저 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지구 환경을 얘기하는 그런데 네. 이 작품도 마지막 파이널까지 갔다가 거기서 채택이 안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자. 왜냐면 창작 오페라인 게 꼭 지원 받으면 좋지만 지원 안 받는다도 그렇게 했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 다섯 편 했네요. 이제 공연을 기획하는 편. 우리 저 오페라를 기획하는 분들 창작 오페라 특히 창작 오페라는 막 용어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그런 기획하는 작곡가나 대본가나 어떤 연출가나 모든 사람들이 그 선정이 돼야만이 공연을 올리는 이것보다는 좋은 작품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 토양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네. 그런 정도의 공연 환경이 아니니까 공연 환경이 안 되는데 왜 하셨냐고 그러니까 저는, 나비의 꿈과 이런 거죠. 지속 가능한 공연일 수 있다. 하나. 지속 가능한.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은 처음에는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하는 걸 뽑았어요. 근데 이제 신인 저 젊은 작곡자들이 걷지도 못해 뛰라는 거지. 그런 케이스. 예,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챔버, 그러니까 소극장 무대에서 해서 그걸 발전시키면 된다 해서 그 다음에 소극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포맷이. 그래서 한 작품을 뽑는 게 아니라 두 작품을 뽑았죠. 그렇지.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공연했던 그 김부장의 죽음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왔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시스템 자체는 바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장총 얘기도 말씀드리고 네. 그 이 창작 오페라를 지원한 제도 모든 작곡자들은 지난번도 우리가 그때 포럼에서 얘기했는데 네, 작곡자들은 국가의 지원 절실하다 참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할 게 있죠. 지원 전에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총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안효영 씨라고 네. 지난번에 그 서울시 오페라단 통해서 터파킬러라고 터파킬러 예, 그 이번에 서울시 오페라 페스티벌 예, 맞습니다. 기생충에 예견한 작품이다 예. 그렇게 우습게 했는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된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잘 녹였죠. 그래서 그때도 연극적인 언어, 언어를 오페라 언어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은성 씨라고 요즘 대학로에서 잘 나가는 그런 극작가인데 예. 연극 대본이었어요. 이걸 오페라 대본할 때 그걸 쓰는 시점이 아주 기발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저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나비 부인, 그다음에 뭐 라보엠도 다 연극으로 먼저 했던 작품들. 그걸 보고 그렇죠. 그럼요. 그걸 보고 아 이걸 음악으로 만들어서 오페라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극 대본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K-콘텐츠에 중요한 게 언어의 힘, 이야기 힘이잖아요. 스토리텔링.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네. 텍스트가 좋은 거라면 우리가 계속 곰삭이고 수송시키고 그러면 좋은 공연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인데 K-콘텐츠로서의 한국 오페라 지금 세계화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 예. 그래서 저는 한 3, 4년 동안 전 세계를 한국화 그러니까 한국화라는 얘기를 전해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공연들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는 뭐냐면 네. 아주 그란디한 거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강소화가 강하고 작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작품으로 제가 제 네.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감독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영화가 세계로 진출한 작품들을 보면 네. 그 할리우드 가는 막 뭐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규모가 아니고 우리는 블록버스터하고 관계없죠. 네. 네. 인간의 감정성을 잘 드러내고 이것만 잘 건드려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된다는 걸 많이 증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오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 K 콘텐츠 얘기도 하시고 예. 또 우리 저 존경하는 저 타케소 선배께서 예. K 오페라, 한국 오페라 예. K 붙이고 하시는데 예.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우리가 뭐 한동안
우리 문화를 표현할 때 한이란 말을 써서 다른 네. 말이지만 네. 한식 음식 굉장히 중요해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BTS 공연 보러 온 모든 친구 LA 한류 한류 와서 난리 한 네. 한국 음식 먹는데 네. 한류에 한류를 표현할 때 한식. 그다음에 한국 음악. 한국 요즘에 음악. 뭐 범 내려 온다 하나 가지고 그냥 삼엄의 비보는 그렇죠. 그걸 했지 않습니까? 네. 국악이라는 거를 그렇게 굉장히 대중화시킨 네.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한자 한식 한복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한국 오페라. 좋죠. 이것도 우리 K 콘텐츠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 했지만 오페라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지역에 그 나라나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크게 그것도 큰 작용한다. 저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시대나 그 대표적인 도시라든지 국가에서의 리더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아주 고급화되어 있는 한국 오페라를 보여주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우리 뭐랄까 대중 문화의 고급화, 고급 문화 대중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아젠다와 만났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 한국 오페라가 갖고 있는 소중함을 알아서 뭐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창조 오페라, 한국 오페라를 지금 네, 예. 쭉 개발해 오시고 무대에 올려왔으면 지금까지 지금 무대에 올려온 모든 작품들이 사실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나요? 지금은 여전히 네. 저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전히 네, 유효한데 이제 접근 방식이 네. 그 관객의 눈높이를 그들에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 우리 것만 아니라 네. 이야기 자체는 로컬인데 글로벌한. 글로벌한 스탠다드.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하고 로컬이 결합된. 네. 그러니까 글로컬. 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저희 춘향정이라는 장일남 선생님 가지고 저는 동경 가서도 했고 아틀란타 올림픽 가서 그때도 했고, 예 네. 파리 가서 하면서 그 사람들 되게 좋아요. 근데 그냥 로컬로 보시죠. 그렇지. 그냥 로컬인데 특이한 문화 정도로. 근데 이제 일본 중국에 갔더니 북경 가서도 공연하고 항저우 가서 가고 저기 그러니까 동북아 뭐 페스티벌 가서 장춘이라고 거기 가서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 중에 백사전이 알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춘향전 이야기 비슷해요. 백사전하고 결합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 문화하고 아젠다를 맞춰줘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처음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우리가 보통 한류란 말 전에 일본 문화가 유럽에 갈 때 셰익스피어 작품의 리오왕을 일본식으로 공연했어요. 그 다음에 란이라고 하는 거 구로자 예, 아틀라가 같은 사람이 감독이 예. 이야기를 리오왕을 가지고 스토리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 스토리텔링 아니까 일본을 팍 받아들였거든요. 그 니나오가 6개월 내가 좋아했던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가서 똑같은 리오왕을 일본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소재는 무지문지 많다. 우리 그리스 로마도 좋고 셰익스피어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화시킨 작업들을 우리 오페라 해야 된다. 왜 우리 이제 인프라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감독님 그렇게 많이 작업해 오시죠. 하는데 네.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는 그게 좀 어느 때는 좀 많이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네. 앞서간 적도 있고 좀 템포가 안 맞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해서 그리고 저 혼자 못합니다. 이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모여서 해야죠. 저 혼자 하기는. 그저 그동안 마중물 했어요, 마중물. 빈 펌프에다가 물 집어 넣으면서 막 해가지고 처음에 막 녹물 나오다가 조금 예. 샘물 정도 나오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조 선생님 황진이. 황진이. 그것도 뭐 일본 가서도 했고 외국 가서 저도 뭐 베트남 하노이 가서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왜냐면 그 음악적인 전체적인 선율은 한국적이지만 굉장히 현대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시대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혼종이란 말. 혼종. 혼종. 옛날에 그 잡종이라서 오해가 있었는데, 왜 그, 우리, 게임에 보면, 트랜스포머 보면, 네. A와 B가 다른 걸 결합해서 네.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그게 BTX가 우리한테 보여줬다.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뮤지컬 중에서 창작 뮤지컬들이 소재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오페라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중심이었고 토탈이었는데 우리 지금 뒤늦게지만 오페라가 어렵다는 인식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음악이 갖고 있는 그 두께라든지 그 울림은 더 큰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화 전략에 들어가면 우리 콘텐츠로서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오페라 한국 오페라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네. 왜냐하면 올해가 또 뭐 국립 오페라단이
창립 60주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한국 소극장 오페라가 20주년 되는 뜻깊은 해예요. 2022년에. 아, 올해 20주년. 네, 그다음에 네. 제가 굉장히 그 저 작곡자를 좋아했던 그 저기 동물 생각선 박태준 선생님. 박태준 선생님. 그 사람이 가곡을 시작한 지가 딱 100년 된 해예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뭐 의미를 집어넣으면 가곡 100년. 2022년 좀 우리 열심히 해서 이태리 노래도 하고 독일 노래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우리 노래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난 거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지금 가곡 운동 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잘 되길 바라요. 네. 저도 박수 보냅니다. 근데 그거 하나 좀 아쉬운 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 일자리 창출이기 하는데 늘 하는 친구들만 해. 대학에 있는 친구들만. 네. 아니 젊은 사람 써 일자리 창출이지 그 친구들한테 맨날 기회 주면 무슨 일자리 창출이야. 유인태 선생. 아주 그, 우습게 있으시죠. 네.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네. 뭐, 어쨌든 좀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당 자체가 여기 가곡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너무 좋죠. 올해하고 작년 넘어간 시간에 송년 음악회를 가곡으로 하고 음악회로 신년 음악회를 가곡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술의 전당 역사에 처음 있는 거고 이런 법이 없죠. 없죠. 이게 굉장히 한 사람의 의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독설인데 결과는 전 저 기대가 큽니다. 아직 독설이라는 네. 얘기는 아직 못 듣고요. 전 뭐 그래요? 네. 아,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창작상 시대부터 얘기가 출발한 건데 네. 그러면 창작상 시대에서 탄생한 이 작품들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 지원해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종이 되려면 우리 자체의 이 컨텍츠가 좀 자주 한 번이 아니라 좀 좋은 작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이래야만이 그게 그러니까 혼종으로 가치가 인정받는 건데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러면 공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잠깐 말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공극장 공공극장으로 오페라만 하는 오페라 발레 하는 극장이 한 70여 개 됩니다. 70개. 예, 70개 오픈 극장 야외 무대 같은 거 빼고요. 그냥 그 시에서 주는 거.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랭킹이죠, 사실은. 그 뭐, 미넨, 뭐, 베를린, 이렇게 쫙, 뭐, 함부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편 정도의 신작을 해요. 한 작품 하기도 어려워요. 신작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했던 걸 레퍼토리 시스템 들어가고, 한 장 가지고 1년 동안 애쓰는 거예요. 홍보하고, 알리고. 그 1년 동안 신작 갖고 떠들어요. 그렇게 새 작품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신작하는 거 국립오페라단 같은 경우 신작하면 꼬다란 보리자루야. 한 번은 늘 위험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대성 싶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밀라노 엑스포 그리고 그러니까 오르페오 에우르디체 참여를 갔다 왔잖아요. CO2라고. CO2. 그때는 뭐냐면 환경 문제를 하는 저기 엑스포 신작이구나. 예, 그래서 그 엘고 부통령이 했던 불편한 진실. 불편 진실. 그걸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오. 근데 오. 개막 공연이 거의 폐막 공연처럼 했어요. 공연이 잘 준비가 잘 안 돼. 너무 스케일이 커. 그러니까 오프닝 공연이 거의 폐막할 때쯤 했어요. 신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그 다음에 이거 했던 사람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저 윤희상 선생의 심청. 그거는 미넨 올림픽 할 때 딱 한 번 했어요. 개막 공연으로. 자발 씨가 지휘해서. 음악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동서양의 만나면 뜻은 좋지만 다시 공연을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요번 6월 달에 대구 오페라에서 한다니까 기대가 큰데. 심청? 예, 예. 그 윤희선 심청. 그 저는 뭐냐면 지금에는 지속 가능하고 아주 강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서 해야 된다. 엄청나게 그란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운영, 그다음에 이거 붉은 자화상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국립장 대극장에서 하라고 조건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엔 구르하트 벨리 중국장 500석짜리 그래서 했고 이번에 아르코 대극장 가는 이유도 그런 데서 연극과 무용과 다 만나는 장소에 해야지 오페라는 늘 왜 아르코를 안 주냐 싸워서 여기 갑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만 다른 그 공연자들과 자꾸 만나야 된다. 우리 오페라가 갈 길은 창작이라고 붙인 한국 오페라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강소한 거, 강하고 아주 소중하게 단단하게 하는 차라리 소극장 오페라 버전으로 출발하기 중요하다. 그래야지 왜냐면 경제적인 조건도 조금 부담이 없고 공연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하고의 소통도 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코뿔고 버리는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레퍼토리화 될 때쯤 돼야 작가의 의도 그다음에 작곡자의 의도 또 공연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소득을 해서 완성품이 되어온다. 그렇죠. 아니 계속 뭐, 푸치니 나비부인 푸치 뭐 한 번에 대박이 나비였다 한 번 낸 게 없어요. 없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오래 수십 번 개작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는 이런 그 창작 오페라를 위한 이중에 작품 뱅크 같은 게 필요합니다. 아까 곧 코토드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오페라 이만큼 한국 영화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건 코토드의 힘이 컸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공공극장이 224개가 있어요. 네. 울릉도까지. 국가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모든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224개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지방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없어요. 이런 게. 네, 네. 그동안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데 네, 그러면 거기서 의무적으로 현대무용 자기끼리 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페라도 우리끼리 하는 것 같아요. 코털제 만들어서 하나씩 하게 해라. 그러면 그렇죠. 220개 중에서 그럼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해. 네. 그 지원해주고. 네. 지금은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거 살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약속 지켜라. 공약 내세워라. 문화예술 한국 작품 코트제라 하겠다. 이제 그걸 요구하려고 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꼭 오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연에서 다 포함된다고 보기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K-콘텐츠란 말을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뭐 옛날 10년 전에 우리가 늘 뭐랄까요 그런 그 뭐랄까 인터넷이라는 말이 생소할 때 한 10년 동안 갔다 요즘은 메타버스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하는데 공연 예술도 생태계가 많이 바뀌는데 오페라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오페라가 또 안 바뀌려면 이건 박제되는 거야. 포스터를 끝나야지.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K-콘텐츠라고 하는 이 굉장히 소중한 우리 문화적 힘을 오페라도 같이 동반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보여줄 상품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제품이 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콘텐츠 말씀하시니까 콘텐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류 보편적인 콘텐츠가 있고 우리 한국 토착적인 그럼 토속적인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윤두서 같은 경우 붉은 자화상 경우는 저는 우리 한국적인 콘텐츠라고 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장총이나 비다이 어두마이는 이건 꼭 우리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이데올로기와 국가와 국가 대의 분쟁 속에서 역사가 발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 보편적인 주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딱 봤을 때 비다이 어루마이도 지금 온 인류가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소재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막 글로컬과 연결되는 오페라이고 그 다음에 나비의 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유니상은 알지만은 이걸 오페라 하기에는 우리로서는 좋은데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주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에 동의도 안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거의 그 창작 산실에서 공연할 기회를 주는 처음에는 소재에 대한 제안을 줬어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게 운영전이 된 거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갖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수성 계곡의 이야기예요. 서촌을 했는. 거기서 인왕 제색도. 그다음에 목요토 온도 그 이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참 그래요. 아직 아쉽지만 언젠가 꼽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윤두서예요. 이것도 조선시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내가 야 왜 우리 오페라 왜 꼭 한복을 입어야지만 오페라, 한국 오페라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그거를 지원해 주는 데서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재의 자유롭습니다. 마담 퀴를 해 무슨 지켈과 하이를 해 뮤지컬 동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해요. 그런데 뭐 국적불명의 음악은 여전히 있지만 이 오페라를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음악적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공연되지 않은 작품이지만 기대가 있던 거는 장총? 예, 다 여기 저 신동윤 선생이나 고태암 선생이나 나신 선생이나 이근현 선생까지 다 여기가 다 이제 50이 안 된 사람들이야. 이제 그 곡 쓰기 시작한 예. 그랬거든 옛날에 예. 그 안톤 체읍이 말했는데 20대는 소설 쓸 수 있고
10억은 40대에서 쓰는 거야.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대도 알고 무대라고는 제한돼서 하잖아. 소설은 뭐 과거 그렇죠. 시점 하지만 무대는 하잖아요.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극작가 우리 곡 쓰겠다는 친구들한테 오페라 대본 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몰라. 이게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해럴드 핀터나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극작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작산실이 지금은 처음에 대본하고 작곡자가 매칭하는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도 있는데 오페라 단체는 나중에 개입을 해. 그러니까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작품이 안 하고 자기도 하나 못해서 그게 문제예요. 이거. 내가 그걸 참 이거 안 된다는 거 생각하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곡자들이나 대본자한테 좀 페이버를 많이 준 케이스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뭐냐면 영국 대본이 오페라 대본이 되고 뮤지컬 대본이 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명성황후. 명성황후. 그것도 처음에는 이문열 선생의 여우사냥에는 희곡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곡을 못 써. 여러 사람이 가사를 다 뭐 했잖아. 양인자 선생이 뭐 여러 사람이 붙어서 곡에 맞춰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앤드류 웨버가 대학 다닐 때부터 옆에 팀 라이스하고 대본 쓰는 거 같이 하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단독이야. 지금은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것도 한 번 한 거 많았고 이것도 한 번 했고 이거는 재공연 했죠. 이것도 한 번 했어요. 아무튼 저 나비꾼 했구나. 두 번 했죠. 세 번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창작산책을 했으니까. 그래서 또 올해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거 올해 나비의 꿈하고 비다의 어두마이를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올해. 그래서 조금 작은 작품을 단단하게 해서 오랫동안 하려고. 야 이건 쇼케이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틀 공연에서 무슨 흥행이 되고 무슨 관객 몇 명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대학로에 가서 한 달을 용기를 갖고 해야 된다. 흥행이 되게 해야죠. 흥행이 돼야 이게 정상이죠. 그럼요. 표를 사서 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공연이야. 그럼요. 네. 저는 나비의 꿈은 반드시 성공할 거로 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거를 네. 베르니에서 불렀는데 네. 베르니에서 불렀어요 저희들.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근데 갈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아 그렇지. 작년에도 얘기했다가 못 가고 뭐 가면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공연이라는 게 거의 전멸이어서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확정되고 확정되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인데 창작산실이 뭐 다 우리 어쨌든 오페라 창작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만. 지금의 그 컴피테이션 경연 형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왜냐면 젊은 작곡자들한테 출구를 열어주었으니까 그건 또 하나의 큰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에는 아까 우리 저 김포 죄송합니다 저기 김해 문화재단처럼 위촉도 해야죠. 예, 위촉도 하고. 그러니까 중견 원로 어른들한테도 공연을 쓰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오페라 작곡은 데뷔작이 마지막 작이야. 개막작이 마지막작이야.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성 싶은 거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예. 일본에서 신국립극장이 오픈할 때. 네. 그때 일본 왕도 왔었는데 따게루라고 자기들 따게루? 신화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에서 1년 동안 휴직하고 있다가 또 신공자에 또 기회를 줬어요. 따게루 또 했어요. 1년 동안 그거만 올인하게 됐어요. 그때 결국은 그 작품이? 그러니까 자기의 레퍼토리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창구가 누구이냐. 국가에서 하면은 그러면. 작품 뱅크를 만들어달라. 그렇죠. 거기에다 넣고 한 사람은 거기서 은행에서 가져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저기 콘텐츠 영화 진행한 것처럼 가져가면 싸게 빌려줘. 이게 우리가 1,000원에 우리가 5,000만 주고 작품 샀는데 너 가져 500만 원 가져가서 하고 나중에 갚아. 그렇게 해서 쉽게 가져가서 오페라 가져가게 해줘야 된다고. 야, 그게 좋은 방법이네. 그럼요. 작품 뱅크. 그 다음에 국립 오페라단 역할이 중요해. 예? 국가의 지원만 유일한 단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일남 선생님이 왕자 호동해요. 3월 달에. 이유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오페라단 창단 공연이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곡은 베르디 푸치는 사올 수 있지만 창작 오페라는
대본도 만들고 작곡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단연간 프로그램이거든. 최소한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립오페라는 2년, 3년짜리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거지. 네.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프로그램만 있어요. 국립오페라는 화이팅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하면 지역에 지금 극장들 얼마 많아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있죠. 광주는 지금 이노베이션 하지만 또 부산에서 오페라 극장 생기면 창작 오페라 이것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건물만 짓고 있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고. 건물만 짓고 있어 지금.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준비해야지. 그렇지. 근데 건물 짓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사오기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해에서 하는 그 작업이 어떤지 내 내용을 모르지만 김해에서 누구한테 위촉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단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냥 하지 않고 타임 스케줄 만들어서 너 1년 뒤에 작품 달라 그러면 대본 작품 어디까지 한 거 보여주고 또 돈을 주춥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오케이. 다 주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 서로 긴장하고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 페이먼트를 제값을 주면 제값만큼 일하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 단적으로 뭐라고 뭐 우리 근데 왜냐면 그 제도가 콘텐츠 그러니까 아카이빙 제도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전 제작 지원 제도예요. 하자로는 지원을 주는데 일본은 사오입니다. 사오. 사오.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난립을 줄이는 거죠. 대성 싶은 놈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채찍 받으면 그걸 우리는 돈 아주 많아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뭐 죄송하지만 지방 사람들한테 지원금 있으면 하고 지원금 없으면 안 해요. 그 대부분 그렇죠. 지원금이라는 건 뭐냐면 공연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거지. 아 근데 이제 공연을 다 했는데 지원 안 해준다면 어떻게? 아니야. 뽑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뽑힐 경우. 뽑혀서. 뽑혀서 예.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 돈 대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후 지원. 예.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제 다만 이제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거는 주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의 일본 오페라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질서가 있는 거죠. 아, 우린 굉장히 뭐 난립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전 그 말을 동의하지 않지만 이름만 있지. 네. 아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들 준비 안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시작해요. 이건 무슨 뭐 저 창작상실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떠나서 더 높은 데서 이걸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숙제는 그거 전문성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늘 자진 교체가 생기니까 그러네. 늘 그것이 그 프로그램이 방향을 늘 고정시켜놨어요 지금.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개방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들어오게 해서 예. 그 일단은 그 프로그램의 그 뭐랄까 파일을 키워서 비용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예. 그 뱅크를 만들어서 그러면 예. 만약에 우리 두원재가 이번에 가곡을 위해서 예술의 전당 10억을 지원해 줬어요. 예. 그렇게 지원해서 아 우리 창작을 위해서 뱅크에서 사 그렇지. 좋은 작품. 그 예. 전문가들 모여서 이거 좋은 작품이다. 그러면 예. 집어넣어서 너 또 써라. 그럼 나중에 거기서 단체하고 매칭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극장하고 그렇죠. 외국처럼 하면 극장이 해야죠 이거를. 극장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런 극장에서 시작을 우리는 해야지. 아직 그런 현실이 안 되니까 대구, 또. 부산, 광주, 맞아, 맞아. 대전, 광역시부터 해야죠. 인천부터 해야지 안 하잖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그러니까 이 개인이 지하실을 해야 되는 거 이거 넌센스고 아니 그렇게 돼야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극장에서 하려면 극장은 또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고, 돈을 누가 주느냐 그건 동의하지 또? 않습니다. 가장 그래. 풍요로운 것이죠 우리가. 아, 그래? 우리 그럼요. 네. 극장 있고 아니, 인프라가 있는데 무슨 돈이 없다고. 극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뭐 오래된 얘기지만 네. 국가에서 100억을 지원받았어요. A라는 저 국립단체가. 네. 1년 동안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도 안 돼. 수익은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만약에 독일 극장 하면 그 극장도 못하면 파이어지. 그리고 민간 기업이면 파산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안 져.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을 내라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아. 그 대장금으로 갈까요? 수익 얘기하려면 수익을 내게 해야죠. 네. 그래서 그걸 너희도 써라. 차라리 부족한 너 써라.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창작산실에서 보면 지원 제도도 나는 좀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데 우리. 연극은 몇 개죠? 여섯 개? 예, 여섯 개. 그다음에 무용이 네 개인가? 몇 개? 예, 그렇게. 그러면 우리 오페라는 한 개, 두 개? 두 편인데. 두 편인데. 요번에 한 편이 기밥해서 못하게 되다. 아니, 너무 적지 않아요, 근데? 아, 왜 그러냐면, 아니, 거기 오페라의 딸린식구가 얼만데? 한국 오페라,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기준 몇 가지 있어요. 동의하는데,
그 그동안 활동하는 걸 보면 연극 한 시민들 기초 예술이니까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극하고 무용은 기초 예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는 좀 다르게 보는데 뭐 25만 원짜리 표가 딸랑딸랑 하는 게 오페라인데 기초 예술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비용이 하니까 오페라는 좀 많이 줘요. 한 두 배 줘요. 아, 금액 자체는? 네, 금액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금액으로 따지면 많구나. 한 5천만 원이면 한 1억 정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냐면 하는데 이게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근데 늘리려면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여기 하겠다고 작품을 출품하는 게 연극이 제일 많아요. 무용하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 오페라 곡을 써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오페라는 문제가. 오페라 연출자가 네. 특수 직업이에요. 몇 명인지 아세요, 한국에? 영화판에 몇백 명 있어요, 영화 감독이. 감독이. 그러니까. 아, 오페라 감독은 별로 그러니까 없구나. 뭐 50명이 돼요. 30명.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규모의 차이니까 오페라가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아니, 오페라가 맨날 죽는 소리 해도 근데 그쪽에서는 귀뚱으로 들 수밖에 없네. 이놈 몇 명 안 되는데 아. 이쪽이 지금. 어? 몇백 명이고 감독만 해도 몇백 명인데 여기 목소리 듣는 거지. 선거철 되면 네. 미술협회는 거기에 소속된 데 7, 8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표거든요. 네. 저 교원 공제에 있지 않습니까? 네. 70만 명이에요. 와. 얼마나 이게 목소리가 대단하니까. 음악 동네 와서 오페라 할까요? 그럼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안 모이죠? 2천 명 모이면 역사할 겁니다. 역사.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문제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워치독처럼 얘기해서 예. 관심을 유도하고 예. 좋은 사례를 보이면 예. 어디나 오페라가 뭐 유럽 사이도 우리가 오랫동안 오페라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오페라가 보존할 가치라고 보지 예. 그걸 지금 시대에 뭐 그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오페라가 대중화되는 건 좀 어렵고 대중들이 오페라와 대중들이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 그렇죠. 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아니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육도 안 한 나라에서 무슨 뭐 오페라입니까? 아, 아니 또 너무 그러면 또 다음 정부에서 찍히면 어떡하려고? 찍히 뭐 다음 정부에서 제발 좀 저 음악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대중 음악 교육. 아, 정말로 교육도. 진짜 네? 문화를 좀 아는 사람, 예술을 아는 사람이 있죠. 저는 있어요. 그 우리 작품의 첫 번째 그 대사가 뭐냐면 멸공통일입니다. 요즘 말로 옛날에 첫 번째 대사 이 작품에 장총의 첫 번째가 네. 멸공퇴일이에요. 어. 전라도 버전에다 통이란 말을 하는데 멸공이란 말이 요즘 얼마나 네.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어떤 네. 멸공이란 말 써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가 구시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는 그러니까. 중국 가서 고생한 거 아는데 이마트 빠져 그래도 어떻게 맞아. 금수저 갖고 태어난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총도 한번 안 쏴봤다. 군대 안 갔지. 우리 재벌, 저, 자식들, 1세대 군대 갔다 손 들어봐. 자, 그러니까, 저는 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1978 이렇게 예, 갑니다, 저. 79년대 갔다 예,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근데 예, 뭐냐면, 그, 우스갯소리고요. 뭐냐면, 그런 시대에, 그, 빨치산이라고 하는, 정말 이데올로기가 첨예해 된 곳에 낮에는 국방 경비대가 지키고 있고 밤에는 저기 빨치산 내려온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 한 마을의 이야기를 예. 해서 전쟁 얘기를 우화로 해서 그렇죠. 꼭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린 동족끼리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많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 전쟁이 다 갖고 있는 아픔을 그리고 저는 그 예, 전 세계가 다 예. 공통적으로 인정할 그럼요.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난 이건 너무 좋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방아쇠라고 붙인 이유도 부재를 트리커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잘해서 작은 작품이니까 예. 작은 작품은 보태 써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유료한 그런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이 되길 아주 간절히 바라고 출연자가 5명입니다. 5명. 합창단이 요번엔 좀 한 20명 쓰는데. 출연자가. 적게 갈 수 있고. 예. 아주 작은 규모로. 네. 할 수 있어서. 예. 어디든지 이렇게 보따리 싸서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라 기동성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렵다. 어디 가서 하자? 그러면. 그럼요. 옛날에 그 우리 선배님들 이해랑 선생님 이런 분이 계실 때. 우리 저 군대 문선대처럼 트럭 가지고 딱 열어가지고 공연했거든요. 그럼요. 우리 선배님도 하셨다고요. 그런 시절 있었구나.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부터 돼 있어요? 아, 전 거기 있었죠, 그러면. 아, 참, 우리 이제. 아니, 저. 옛날 사람이네, 아주. 70년대, 77년도에 제가 예, 예. 대학로
저 전봇대 포스터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네. 대학로 가서 오페라하는 게 너무 감에 가는 아, 정말 30년 만이라면서요. 28년 만에 28년 만에 그 아르코 예술극장을 네. 그 전에 유인촌 선배가 장관 시절에 네. 특화시켜야 된다. 연극하고 무용만 하자. 그리고 아, 예술연당 오페라 하자 이렇게 됐는데서 어디 가면 창금을 하자 이런 좋은 뜻이 있었어요. 잡탕보다는 특화시키기 좋다. 지금은 잡탕 시대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혼종 시대라 예. 거기서도 오페라 하고 여기서도 연극하잖아요. 지금 리처드 선배잖아요. 뭐 네. 저기... 그렇게 하는데 외국 극장의 독일 극장은 오페라 발레 연극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오케스트라 같이 있고 그러니까 발레 하는 사람이 오페라 할 때 무용도 하고 오케스트라 그렇죠. 하는 이렇게 해야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르코 예술극장 이번에 그래도 오페라를 하는데 이번에 아르코 열어준 거는 문을 확 열어주는 거는 이제 뭐 어렵게 열었지만 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열릴 거 아니야. 그렇게 좋은 설레를 남겨서 설레를 남겨가지고 거기에 오케스트라 피트 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케스트라 피트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그 아르코에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작다 아우성인데 쪼개서 들어가고 안 된 피트를 넓히면 되지. 몇 명 들어요, 거기? 거기에 24명. 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제 그 무용 봤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 피트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 우리도. 어, 세종문화회관 MC어터가 피트를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 25명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 넉넉하지 않지만. 네. 극장 사이즈 그만하면. 아니, 거기에 피트도 뭐 그만 사이즈지. 되겠죠, 그럼요. 뭐.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를 절대 그거 극장 탓하지 말자. 네. 근데 조금 어쿠스틱이. 보컬하고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잘 브랜딩이 어려운데 제가 잘해서 공간감 있게 네. 예술 감독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장님 끝으로 이제요. 사실 장총에 이르기까지 지금 창작산 시를 통해서 다섯 개 작품들이 지금 쭉 이어져 왔고 물론 두 작품은 떨어진 거라서 올렸지만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채택이 안 된 건데 채택이 안 된 거 채택이 안 된 거. 근데 이 어쨌든 이 쭉 그 창작산 시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들을 쭉 하다 보니까 장총까지 왔는데 그러면 장총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작곡자가 제일 막내예요. 아 그래요? 아, 여성이면서 그러니까 막내 작가 더 의미가 있네. 네. 예. 새로운 애들을 재우고 곡을 네.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전화하면 계속 애가 얘기는 되는데 애를 재우고 갑자기 조한 롤링이 생각나는데 네. 그 뭐 누구야 뭐야? 뭐지? 해리포터. 해리포터. 예, 예, 예. 예, 그럼요.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장총이야말로 지금까지 감독님께서 해온 작품 중에 아직까지는 최고봉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완성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딱 맞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사 말씀도 한번 하면서 마치죠. 뭐. 예, 예, 그럴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 창작 오페라, 보통 우리가 한국 오페라를 창작 오페라 붙였습니다. 창작 오페라의 가능성을 보고, 오페라 하는 뭐 30년 넘게 하면서 창작 오페라가 굉장히 소외되고 할 때부터 아, 이걸 어떻게 잘 견인하면 우리 오페라를 세계화 시킬 수 있겠다. 서양 오페라를 열심히 해도 그건 서양 오페라고 소중한 우리 오페라가 분명하죠. 근데 우리 오페라를 세계화 시켜야지만 우리 오페라가 생길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 뭐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창피합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그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거의 출구가 저는 한국 창작 오페라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총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요. 예. 이것이 무슨 아주 최고의 오페라다 이런 얘기를 아직 하기 어렵고 공연하지도 않았으니까 다만 뭐냐면 이런 공연을 통해서 많은 작곡자들이 오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이 창작 오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유발하면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가 쌓여서 그런 것이 다 돼서 그래야지 세계적인 창작 오페라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히 분단된 국가잖아요. 예? 또 아까 우스갯소리 멸공퇴기라는 네. 얘기도 했는데 그것이 늘 또 구시대도 같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우리 갖고 있는 살아왔던 그렇죠. 어떤 저 우리 사회 하나의 우리, 예, 우리 지문 속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있죠.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사회에서 우리 전쟁의 아픔을 네. 좀 우화적으로 얘기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갖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식 전쟁 우화극. 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같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음악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썼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악극이야 뮤지컬이야 뭐 그런 얘기 들을 한이 띠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뭐 좀 편하게 들으면서 거기에 페이소스 울음과 웃음이 같이 있는 예,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공 중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파러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톰 크루즈가 그 아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그 빈 땅에 말을 타려고 가지고 제일 먼저 깃발을 딱 꽂는 사람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그것처럼 우리나라에 아직도 오페라의 창작 오페라가 꽃피지 않을 때 응? 그때 정말 말라들고 가서 이게 선구자이기면 좀 이상하지만 선구자처럼 깃발을 딱 꽂기 시작한 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오페라 창작 오페라 역사에서는 장수동 감독님이 아닌가. 근데 그로부터 그 땅 꽂은 데서 숲이 생기고 응? 건물이 생기고 해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장총이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달려온 그 지금까지 창작 오페라 제작해온 것 중에 가장 좋은 작품이 아닐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봐야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오페라를 보고서 2022년도 또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십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네. 말씀드리면 네. 2022년 한국 오페라 개막작입니다. 아, 개막작. 네, 시작합니다. 뭐 네. 마스크 쓰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오페라는 네.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페라는 계속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